여보, 아이, 그 이런 참네. 오칠할 땐 먼지 나면 안 된 게 풀썩거리는 거 아니오? 워메, 시방 더덕한테 뭔 짓을 한 거요? 껍질 벗기라면서요. 아니, 껍질을 벗기랬지. 누가 요렇게 속살을 다 버리랬어? 더덕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 잘 봐요. 우선 더덕은 요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서 끝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뜯어내면 껍질이 싹 벗겨지는 것이오. 서울선 쉽게 때우는 한 끼도 여기선 그냥 되는 게 없소. 더덕 하나를 먹으려도 겨운에 쌓인 눈을 치우고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려서 알이 이라고 굵어지면 또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오.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아니, 여태까지 봤는데 모르겠소? 응? 어? 자. 잡아보죠. 이것도? 우선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서, 그렇죠, 조심해요. 껍질 끝을 잡고, 그렇죠, 옆으로 살살 벗겨내면 지금 잘 듣고 있는 것이오? 아니요. 네, 저 그냥 저 두소 내가 다 깔 테니까. 와.